우리 아이 간식으로 메추리알 튀김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사 전골대 산적용 꼬지 있죠. 그겁니다. 그거를 한 3개씩 뽑아서 튀기겠습니다. 아이들이 잡기 좋아하라고 3개만 꼽겠습니다. 메추리알은 마트에서 까서 포장된 거 있죠. 오늘 준비할 거는 이 메추리알 꽂아놓은 거 하고요. 빵가루하고 밀가루와 소금과 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을 조금만 넣을게요. 한 50ml. 그리고 밀가루 이렇게 2스푼. 소금은 손가락 3개로 한번 이렇게 꼬집어 넣을게요. 이렇게. 농도는 보여드릴게요. 농도는 이렇게. 마른 가루를 약간 이렇게 입히고요. 물을 낮춰줍니다. 약하게. 빵가루가 높은 온도에서는 빨리 타거든요. 낮춰주고 이렇게 빵가루 하나를 떼어서 넣어줍니다. 자글자글 끓어오르려고 이제 하네요. 그러면 이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프라이팬을 쓰시면요. 기름도 적게 들어가고 나중에 이게 어차피 버려질 거잖아요. 근데 많이 버리면 아까우니까 작은 프라이팬에서 하시면서 너무 오래 튀기면 메추리알이 열이가 있어 팽창하면 툭툭 터질 수 있거든요. 물 너무 센 불 하지 마시고요. 약하게 하세요. 겉만 잘 익으면 꺼내면 됩니다. 네, 소스를 좀 뿌려줄게요. 가시오부시 가루입니다. 가시오부시를 먹고 밑에 봉지 속에 가루만 남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제가 놔뒀거든요. 이런 데 뿌려 먹으려고. 아, 돈가스 소스고요. 돈가스 소스를 이렇게 통에 담아서 쓰셔도 되고요. 돈가스 소스 없으시면 케찹을 자, 이거는 머스터드와 마요네즈를 넣어놓은 병인데요. 파슬리 가루 좀 뿌려주고요. 자, 여기에도 가시오부시를 좀 이렇게 뿌려주고요. 가시오부시 뿌려주고 이번에는 돈가스 소스를 한번 뿌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요네즈와 머스타드 그리고 파슬리 가루. 이렇게 분식점에서 팔던 메추리알 튀김이 이렇게 조금 더 고급지게 변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이모였습니다.